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남았네. 아, 크레이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95분이요. 아, 귀걸이가 한장 있겠군요. 없는 것 같군요. 없는 것 같은데? 그치. 아, 힘으로 쓰는구나, 앞으로. 수학이네 이것도. 30%작인가? 그쵸. 아케인이지. 야, 템이 왜 이렇게 다 애매하냐? 뭘 구성이라. 나 이거 경매장에서 본거 같은데? 아닌가? 나한테 근데? 아이고. 데미지 데미지 오스템. 여보세요? 네네. 아, 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네. 그 모자 있잖아요. 예. 그니까 제가 이제, 그니까 한 달에 그냥 한 60억 정도씩 이제 템 하나씩 가져오는 편인데, 네네. 무기가 이제 아케인이 정말 싸게 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사서 이제 30% 정도 삐고, 임시로 삐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끼다 보니까 모자가 그 앱솔로 바꿔야 된다고 그러는데, 네네. 앱솔로 굳이 바꿔야 하는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아, 앱솔로 바꾸던 이유는 보공 30% 얻으려는 거죠. 네네. 근데 그거 대신에 공 50을 또 포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 원래 5앱 하면은 보공 20에 보공 40이니까. 예예. 030하고 030하고 그 비교를 하는 건데, 네네. 17성 모자를 잠재를 비슷한 걸로 가져간다는 가정을 하에, 앱솔 17성이면은 스탯이 너무 앱솔 쪽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굳이 바꿔야 되나 싶어서. 아,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네네. 정답은 없으니까요. 자기가 하기 싫다던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저는 보도에서 보공 구글 가져갈 생각이거든요. 보공이 너무 좀 낮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죠. 보공 높이려고. 보공 구줄이면은 너무 낮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아니, 보스를 둘 생각이 있으면은 그냥 모자 바꾸면 되죠. 팔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도에서만 보공을 구줄 가져가게 된다면은 보공이 소분되는데 보는데 그러면 좀 낫나 싶어 같아요. 뭐라고요? 이거 보공을 보조 무기에서 뭐 두 줄 정도 가져갈 생각이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그 무기 윗점 자체를 바꿀 생각이 없어가지고. 예. 그러면은 보공은 그 보조에서밖에 못 가져오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두 줄이 맥시멈이니까 보공을 두 줄 보조에서 가지고 온다고 하면은. 보공이 한 200 초반대 되는데, 그러면은 그거는 좀 너무 괜찮은 편인지.
평균이라는 게 없으니까요. 미보스로 가는다는 가정하에. 뭐 높은 사람들은 400%씩 하는 사람들 있지 않나요? 보공은. 그렇죠. 뭐 자기 만족으로 하는 거죠. 뭐 누구와 비교를 해야 되나요? 게임하면서. 그리고 또딱 21%에 구글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구글로 구글을 하게 되면 뭐한 최종으로 어느 정도까지 할수 있는지 약간 궁금했거든요. 17성의 위점 두 줄이요? 네, 17성의 윗점 21에서 24 윗점 이제 헤디 두 줄. 그게 한 3만 정도 될것 같은데요? 3만? 3만. 3만 4만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다 갖춰진다면은? 그럼 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보고 싶으면 1까지죠? 1까지. 1까지요? 네. 근데 아까 그 보실 때 약간 모자 같은 거 보시면서 약간 좀 템이 다 애매하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면에서 애매한지 약간 좀 궁금해가지고 템을 좀 잘못 샀나 싶어서. 아니, 놀장 테이블 샀잖아요, 그죠? 네. 그럼 놀장 테이블 3장 더 구해서 12성을 만들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영원히 구성인데, 애매하지 않을까요? 좀 싸게 나와가지고 그냥 샀거든요. 애매한 싸게 나와가지고. 탭이니까는 사람들이 잘안 사죠. 아, 그런가요? 무기는 왜또 30% 작게 놨어요? 아, 저 그때 무기를 사고 돈이 없었어요. 싸게 그냥 저거 유니크 잠재 발린 거 30억이 나왔었거든요. 네네. 무기 잠 발린 거 30억이 나와서 몇개 던졌더니 저렇게 돼가지고 MC로 계속 뛰고 있는데 건 싸지 않나요? 그런데 네? 건 되게 쌌던 것 같은데. 근데 되게 그때 한 추석 지나고 나서 한 노잣값 가격이 30억 했는데 지금 노잣이 한 55억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냥 저도 30억대 봤었던 것 같은데. 지금 좀 노잣 깡무기가 좀 가격이 올라가지고 아, 글래드로 올랐군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근데 유잠 발린 게 유니크 발린 게 이제 유잠 발린 게 30억에 나와가지고 사가지고 이제 큐브 2개 던지니까 좀 저렇게 돼가지고 아, 네네네 그래서 그냥 30작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그한 2주 정도 지난 뒤에 2주 내로 최근에 또 돈이 생겨가지고 한 150억 정도를 투자를 할 생각인데 네. 그냥 무기를 그냥 무기에 그냥 다 박는 게 나을까요? 아니요, 템부터 나머지 다 맞춰야죠. 그러니까 무기 말고 그냥 일단은 따로 구성을 먼저 정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디요? 구성을. 아, 구성을 바꾸고 나는데 악터리랑 망토하고, 벨트하고, 망토하고 뭐, 귀걸이, 도미나이트. 이렇게 뭐, 구성을 일단 맞춰야겠죠? 엠블럼도 보스할 생각 있으면 웬만하면 좀 돌리는 게 좋긴 하죠. 엠블럼이나 이제 교불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에 이제 맞추려고 그러니까 아예 그래도 됨됨오른 좀. 근데 그게 쉽게 네네. 가니까 레전드린 되게 쉽게 갔거든요. 네네. 근데 뽑은 정말 안 아니, 뜨더라고요. 됨됨오리잖아, 그죠? 네네. 따지고 보면은 공급포 쓰는 건데, 보스 돌 때, 따지고 보면은. 그거보다 약간 하이 옵션이죠? 아, 근데 거기에다가 돈을 쓰게 되면은 다른 이제 팀들 스펙업 하는데 멈추게 될까봐 언제까지 들어갈지 모르니까 뭐 그럴 운좋게 수 몇 있죠. 개 들어가면 운좋게 들어가면 이제 그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몇백 개 쓰고도 안 되는 분들도 있으니까 아, 그래가지고 그래. 아니, 욕심을 안 내고 두줄 정도면 해볼 만하잖아요. 두 줄이요? 네. 두 줄도 안 떴어요. 근데 저한열 열세 돌렸는데 두줄 저거 공두 줄도 안 떠가지고 박무가 안 섞여 있어. 박무를 섞이면 되잖아요. 방무가 섞이면은 되는데 방무 안 떴어요 그게 안 떠가지고 그래서 좀 약간 좀, 네 그리고 뭐
더 이상 뭐 회수되는 부분도 없어가지고 엠블럼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가지고 엠블럼은 좀맨 마지막에 좀 약간 생각을 하고 있고, 반지름은 네네.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까요? 돈에 따라 달라지겠죠? 네? 돈의 머니에 따라. 아, 머니에 따라 그렇죠. 한 9위당 40에서 60억 생각하고 있고. 그거는 아니 다 합쳐봐야 200억 아니야, 그죠? 그렇죠. 200억, 한 250억 맥 사이. 그래서 그것도 선택 차이죠. 교부를 쓸 거냐, 교화를 쓸 거냐. 교화는 임모탈링 같은 거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거기서 선택을 해야겠죠, 본인이. 아,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거 없으십니까? 많았는데 막상 물어보려니까 네네. 생각이 잘안 나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템을 일단 좀 감사합니다. 구성을 먼저 좀 해놓고, 하나씩 네. 큰 걸로 맞춰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21%의 칩칠성 구조인데 3만 대가 되나요? 그 지금 19,000 이제 달랑 하는데. 심볼이 섞여 있는 거죠, 당연히. 아, 심볼이 심볼까지? 윌까지는 올라가야죠. 어디까지요? 윌까지요. 심볼 그러니까 한 1140대요. 1,140. 예. 아, 오케이, 오케이. 한 네, 3, 알겠습니다. 4만대? 알겠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네.